목소리는 나올 수 있어요. 예. 네. 목소리는 나올 수 있는데 누군지 모릅니다. 상담 다 기록을 남겨놔야 돼가지고. 방금 이제 뭐 실적이라든가 그 상담 기록이 이제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저 지금 정리하면 태국. 아니. 네, 태국도 있지, 뭐 싱가포르가 있지, 호주도 많고 했는데 제일 갈 곳이 이제 태국 좀 쏠린 것 같아요. 아, 저 이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한테 이제 요가 선생님. 네. 아, 요가 배우신 거예요? 제가 배웠죠, 그냥. 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요가가 배우면 되게 좋잖아. 나도 요가 네.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가를 좀 배우기 위한. 아니, 네. 엄청난 진짜 아니 그 테를 그냥 뭐 흉내내고 따라하는 그런 요가가 아니고. 아. 진짜 효과가 엄청나더라고요. 그 네. 요가를 좀 특이한 방법으로 가르치신 거예요? 아, 특이한 게 정통. 정통 요가요? 정통. 제대로 배우신 거예요. 아, 요즘 네. 유튜브에 보면 요가 뭐 영상 올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.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. 그 요가 네. 지금 그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? 학원을? 강사. 네, 강사 활동 중이시. 아. 삼산에 네. 가신 거예요? 아니요. 태화동에서. 태화동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? 아, 요가 학원 좀 다니죠. 아, 그냥 좀 아, 가고 요가. 싶은데. 이게 그게 좀 이제 뭐 불편하냐면은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남자도 아 그렇습니까? 남자 가면 좀 싫어하지 않을까 그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. 예. 네. 뭐 수강료가 아깝고 이런 건 아닌데 진짜 막 가가지고 이제 그냥 제가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요가 하는 중 사람들 중에도 좀 엉터리도 많이 봤거든요. 아, 예, 네, 그러니까 이제 흉내만 그러니까 요가의 어떤 효과나 이런 거 진짜 그거를 배운 적이 없고 거기서 가지고 흉내만 내고 정통으로 요가를 한다는 게 뭐 정통 요가가 어떤 요가인지는 좀 모르잖아. 뭐. 저도 몰랐는데 지금 어디서 배우셨죠? 어디서 배우셨죠? 인도에서 정통 요가. 아 그래요? 학과에서 정 진짜 배우신 거예요. 달라요, 달라요.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래도 커리큘럼 갖고 배운 사람하고. 남 하는 거 이제 학원을 가지고 이제 뭐 학원도 뭐 학원 나름이겠지만은 흉내만 내는 거 있잖아요. 동작 흉내만 내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완전 있잖아. 요가는 그래도 그게 이제 체계적으로 아주 가르치는 이제 학교 학과가 또 있나 보네요. 그것도 아 국내 좀 많아졌어요. 근데. 아, 워낙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요가 수요도 많아졌고. 네. 지금 적응 수준이니까 가보시면은 아 그래요? 진짜 완전 새 세상. 교정적으로. 교정까지 교정이요? 그러니까 몸 이렇게 안 좋고 좀 네네. 아 그래요? 진짜 엄청나요. 이게 정확한 매뉴얼을 봐. 그 뭐 어디를 얼마만큼 힘을 주고 뭐 몇 초간 하고 이건 되게 중요하더라고. 그 세부적인 거. 그렇지. 네. 사이비들은 그런 거 몰라요. 네, 사이비들은 그냥 팔을 벌리면 팔을 벌리세요 따라하는 이런 수준. 아 이건 그냥 이제 구체화가 돼 있고 매뉴얼화가 잘 돼 있는 거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한 호흡 그 방법에 대한 뭐 이런 것도 가르쳐줘요? 호흡 방법이요? 아 그래요? 요가랑 예. 요가에서 호흡을 하면요 체중을 만드는 그렇지 호흡을 체중인 것 같은데요? 네. 제가 그래서 이제 저보다 이제 나이는 많이 어리시지만 제가 선생님으로 모셔야 되겠죠. 그 중요하지. 호흡하고 네. 평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처음 있잖아요. 그 하여튼 가짜 요가하고 진짜 요가는 엄청난 차이. 그 저 같은 몸도 괜찮으세요? 그거 하고 나면 아, 그래요? 네. 바로 내일부로 지금 등록하실 거예요.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검토해야지. 네. 아 이거 연락처 하나 주시죠. 이분은 이분도 저기 우리 저기 우리 김현석 과장님은 현대 계열사 여기 회사 네, 지금 경영자이신 동시에 또 이제 그 아버님 회사도. 그 과장 직분을 또 맡아 계시거든요. 그래요? 예. 여러 사람 받을 수 있어요? 학원 이름도 좀 한번 알려주시고. 아, 예. 아사리 하나이요. 김미화 대표님이? 김미화 대표님이세요? 강사님? 강사님. 명함도 하나 주시죠. 괜찮으시면. 아 명함 잠깐만요. 명함 그 저기 거기 있는데. 아, 네. 아, 지금 나도 네. 일단 제명하고 제가 일단 하나 올려두고 저는 학부 제까지 전해주실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좀 선생님 이제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좀 우리 좀 그 전화 받았네요. 저는 김영섭이요. 됐다.
이틀 두 시간 체험이었거든요. 어떻게 아신 거예요? 네? 어떻게 아셨어요? 김연 김연아석규 네, 김연석 김연석? 뭐라고 타이틀을 붙인 게 나을 것 같습니까? 제가 우리 저기 그 과장님? 과장님? 뭐 과장으로 해도 되고 뭐 네. 김연석 상인으로 해도 되고 그 일반적으로 쓰이는 치고 사는 게 좋다고. 과장이 좋죠. 네. 아. 네. 그 요가 되게 괜찮긴 괜찮은 것 같은데. 네. 그럼 요가 상담이 돼버리는데. 혼자에서는 절대 요가도 못 하고. 요가는 혼자에서는 절대 못 하고 이제 네.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죠. 네. 이게 벌써 이렇게 몸이 바로 되면서 정신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정이 되는 거죠. 어, 원장. 네. 아,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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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주세요. 예. 네. 예, 네, 일단 저도 갖고 계시네. 제 꿈은 교수님이세요. 네.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하시고 이제 배운 분하고 그 이제 남 하는 거 그냥 그 겉보기로 따라하는 거랑 엄청 차이. 야. 제가 그때 거기 저희 학원 있을 때 일본어 학원 원장님이 무슨 취미로 요가를 하는 거를 가지고 자기가 강사 자격증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가 학원까지 차려가지고 하는 거 보고 요가생들 좀 불신이 생겼었거든요. 딱 만나뵙고 딱 두 번 체험했는데 아 이게 진짜 요가고 어떻게 장대면은 그럼 여기 어떻게 하셨어요? 네, 태어나서 태권도 하다가 만났죠. 태권도 하시다가요? 네. 전 인동을 네, 그래서 만. 두 태권 이번 주 태권도 하신 거예요?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둘이 각자 운동을 하는데 만났고. 아. 네. 그렇구나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만능적인 그 스트레칭하고 다 교정해 주시고 그래. 엄청나게 도움 받았죠. 아. 네. 요가도 잘하면 굉장히 이로움 아주 좋은데. 제가 한번 갈게 오셨네요. 네. 갈게요. 네. 같이 한번 가신 분이 안 좋아해 나는 하루만 딱 가보면은 딱 느껴져 몸이 엉망이에요 지금 아유 뭐 개판 마사지 같은 데 가서 만져보면 몸 진짜 개판이라고 네. 먹는 것도 뭐 그냥 너무 고기 위주로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다 이제 영어 회화를 말씀드리면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 우리 김유아 요가 선생님이 대박. 어, 잠깐만, 이름 들어갔다.